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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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먹방 아수씨. 그런 그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노노노노노노. 자네 나와 함께 코스로 먹어보지 않겠나?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닫을 때까지 당신은 코스 요리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뱉어질 준비 되셨습니까? 너무 고급스러워요. 제주 코스 요리 편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 요리다 보니까 이렇게 몸가짐을 좀 단정하게 정말 코스 요리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게 예의를 갖추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지금 정말 긴장, 진심으로 이게 방송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지금 긴장되고 떨려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평소에는 제가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제가 자선생처럼 네. 아니 복장은 좋은데. 네. 네. 아니 음식 먹는 사람이 좀 그 편안하게 먹어야 릴렉스. 아, 네. 좀 마음 풀고. 네. 참 진심이었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쫄아쫄기를. 아, 그래. 아, 워낙 고수를 만나서 여기 뭐 사장님이시자. 제주 음식 보존하시는 그럼 원장님이시죠? 그냥 편안하게 동네 삼촌. 예, 삼촌. 삼촌. 아유, 이제 조금 좀 편안해졌습니다. 원래 제주도 음식 자체가 좀 투박하고 단순하고 좀 소박한 그런 음식 그렇죠. 대부분이죠. 근데 나름대로 이게 다 이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매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단순하고 심심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코스화 한 거거든요. 입맛 돋우는 전식으로 명인밥상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한식이 이뻐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시라. 전식만 7가지가 나옵니다. 와. 여기에 음식마다 담긴 제주 문화까지. 셰프님 밥상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음식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계란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스크램블. 아 그죠. 스크램블. 어. 서양 음식이 왜 나왔어 싶은데. 그러게. 제주도 전통 음식입니다. 스크럼블이 제주도. 네, 스크럼블이 제주도 음식이다. 오. 삼촌들이 손짓을 해주던 영양 듬뿍 달걀. 오. 그 생크림 그 파스타 할 때 그 네, 생크림이 네, 섞인 것 같은 느낌의 그 네. 부드러움이 아, 입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스크럼블이나 네. 계란찜은 몽글몽글하게 그 구수한 맛으로 그냥 꿀떡 삼키게 되는데 이렇게 이 소프트하고 오.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리미하고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노릇노릇 삼색전 먹고 입에 기름칠 좀 해야겠어요. 삼색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건데 삼색전 요 두 가지 네모난 것과 길쭉한 거는 이건 전통 음식입니다. 돼지고기 짜투리가 나오면 네네. 그 짜투리 고기를 잘 쪼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식은 버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먹는 걸 버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 할머니들의 철학입니다. 아. 이게 거의 신앙과도 같은 그런 철학이라서 철저하게 지켜졌죠. 그런데 이건 뭐죠? 이게 독특해요. 저게 간장입니다. 어? 네? 간장이요. 어? 아니 별사탕. 네. 별사탕. 우와. 네. 맛의 한수 간장 젤리. 우와. 노물노물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뚜렷해집니다. 씹다 보니까 구수한 계란의 그 고기의 향이 풍미가 돌면서 잘 섞이죠. 아 정말 아주 살짝 살짝 이게 간장의 맛이 아니고 뭔가 더 단맛이 나요. 저희가 이제 그 양파나 이런 것들을 우려낸 그 단물을 좀 같이 섞죠. 와. 천천히 즐겨주시고 다음 코스 계속 나옵니다. 아, 계속 나와요? 예, 다음 코스 죠. 감사합니다. 준비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제주 전통 음식의 재림. 오늘 코스 요리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 나왔어요. 제주 자연 식재료로 옛 조리 방법을 그대로 살려놓은 밥상. 이 제주도 방식은 그냥 밥 그냥 부짐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된장에만 그냥 이렇게 크악 해서 내로 느껴지는 재료 고유의 맛. 이번엔 제주콩과 마늘장아찌를 넣고 조린 돌루럭 콩조림 맛볼 차례. 와 이렇게 딱 먹다가 시원한 바른국으로 가글가글. 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탁 나서 몸국에서 맛있는 향기가 나네요. 돼지 내장까지 넣은 제주 전통식 몸국 예찐입니다 여러분. 구수한 고깃국이 싹 들어오면서 모자만의 이 식감
이 해조류의 이 식감, 살강살강 씹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주의 소울이 담긴 음식, 코스로 먹어봤습니다. 보라페티, 눈과 입을 사로잡을 코스 요리, 화려한 서양식 먹방쇼 플레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기분 참 좋을 때만 자바로티가 나오는데요. 생각해요. 하지만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외롭네요. 저는 우아하게 칼질하러 왔습니다. 아, 해산물 풍미 가득 한입 음식으로 시도한 겁니다. 드릉드릉. 뭔가 하얀색 도화지 안에 포인트만 탁탁 넣어놓은 그런 참기름 같지 않아요? 색감이 환상입니다. 전복튀김이래요. 전복. 이 안에 전복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소스조차도 전복, 내장을 가지고 소스를 만든. 이렇게 한 입. 쏙! 전복의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안에 씹히는 부드러움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확 올라옵니다. 신에겐 두 가지 요리가 남아있소이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갈치 요리예요. 갈치를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는 성게알이 이렇게 탁 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갈치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생선즙이 그냥 쫙 뭉쳐있어. 뭔가 빵 터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통갈치를 먹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풍미가 더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쫄깃한 군 관자 샐러드. 우와.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지금 우와, 그 샹송이 그냥 입을 막아달라고 내 이렇게. 와, 야 달다. 조개 관자에서 나오는 그 즙이 정말 지금 이 그 즙을 다 짜놓고 국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다 넣고 싶은 그런 맛에 그런 감칠맛 그냥 다 내포돼 있어 그냥. 와, 드디어 나오셨다. 68의 식욕을 끌어올릴 후기 등장이요. 무슨 스테이크냐고요? 가브리살 스테이크. 먹어봐. 주인공입니다. 스테이크. 이 요리는 돼지고기예요. 제주 돼지고기 가브리살을 수비드를 하시고 마리네이드를 된장에다가 한 30시간 이상씩, 그래서 이 요리가 나오기까지 40시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요리입니다. 쫄깃한 가브리살 한 점 썰어내고 특제 소스 올려 입으로 왕. 어우, 이 쫀쫀함. 이 고기 맛을 그냥 뒤에서 그냥 딱 받쳐줘. 고기 맛이 계속 그냥 상승이 돼.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잘 안 하시는데요, 만드는 공법부터 시작해서 소스 하나하나에 들어간 그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 가게의 메인이 될 만합니다. 사과를 주네요? 우와. 그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 아니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먹을 와. 것 같아요. 오. 사과가. 미야. 우와. 뭐지? 아니면? 와, 너무 아까워. 이 부서지는 게. 아이스크림? 뭐지? 우와. 보셨어요? 야. 우와. 네, 봤어요. 이게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진짜 맛있잖아요. 애플 망고가 안에 숨겨져 있고요. 이야, 디저트가 끝내주네요. 이거 3일을 걸치는 건데. 아니야, 점잖게. 형부가 점잖게. 그리고 양복 입었는데. 와. 점잖게 실패했어요. 점잖게 실패. 최근에 먹어본 디저트 중에 1등. 진짜? 이야. 입술 엄청 먹었을 텐데. 그 중에 1등이라니. 초콜릿이었어요. 애플 망고 향에다가 우와. 이 초코가 싹 녹아내리는데. 아, 초콜릿이구나. 빨간 초콜릿.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냥 텐션이 막 올라가는. 와, 미친 디저트.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제주에서 유럽을 맛봤어요. 보기 좋은 코스 요리 맛도 좋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한 날을 위해
맛있는 선물 어떠신가요? 정성 가득 코스 요리 함께 즐겨요.